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오래전 중국의 순장 제도는 죽은 자와 함께 산 자를 묻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사후에도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시기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유골 발굴을 통해 알려진 것은 기원전 3-4천년경부터이며 기원전 1500년 이후 상나라와 주나라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주나라 주유왕의 경우 남자 하나의 여자 100여구의 시신이 발굴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진나라와 한나라 때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한나라의 한 황제가 노비와 여종을 같이 순장시키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 춘추전국 시대에는 황제를 위해 후궁을 매장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순장제도가 다시 강력하게 부활한 것은 명나라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것을 부활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명태조 주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차남 진왕이 죽자 그의 두 아내에게 순장을 명하여 지하에 있는 아들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황실 최초의 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후에 자신이 거느린 여자들 40여 명을 순장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록상으로는 20여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죽었을 때 장례를 주관한 이는 이대 건문제 주유문이었고 이 당시에 순장 명부에 오른 여인들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후궁 30여 명, 궁녀 1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명실록의 정식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것은 기록으로 남기기에 너무 비인간적인 면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물에는 태조 주원장 소릉에 후궁이 40여 명 묻혔는데 주원장보다 먼저 사망하여 동서쪽에 각각 묻힌 두 여인을 제외하면 46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장된 여인은 사후에 칭호를 받았고 그녀의 가족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순장 과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로 남겨져 있는데 황제가 죽은 후에 어떤 후궁을 순장해야 하고 어떤 후궁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황후와 아이를 낳은 후궁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생매장이었지만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 일단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목을 매달아 죽게 하거나 수운을 몸에 넣어 의식을 잃게 하여 안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정치적 암투의 결과가 반영되기 일쑤였습니다. 힘 있는 집안의 후궁은 어떤 식으로든 면제를 받았고 아이를 낳아도 신분이 낮은 후궁이나 궁녀는 순장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여자들은 순교한 여인이라고 하여 조천녀라고 불렸습니다. 역설적으로 명황실의 후궁들은 평생 일반 여자들이 감히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황제가 죽으면 황제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죽을 때마다 궁은 곡소리로 가득했는데 죽은 황제를 애도해서가 아니라 같이 순장될까 두려워서였다고 합니다. 주원장의 장례를 치른 이대 건문제 주윤문의 경우는 순장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명 3대 영락제의 경우 순장된 후궁이나 여인의 수는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해도 대략 30명 내외였습니다. 4대 홍의제의 경우는 7명이었습니다. 5대 선덕제의 경우는 10명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순장을 당한 여인들은 대부분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후궁들이거나 궁녀들이었습니다. 선덕제의 경우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후궁이었고 나머지는 궁녀였습니다. 영락제의 경우는 후궁들의 순장 집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남아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순장 대상으로 뽑힌 30여 명의 후궁과 궁녀가 먼저 궁 밖에서 식사를 한 후 곡소리를 내며 궁으로 다시 안내되었습니다. 궁의 홀 안에는 30여 개의 의자 같은 것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후궁들에게 그것 위에 올라가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들의 머리 위에 있는 들보에 2-3미터의 비단띠가 걸려 있었는데 여인들은 올가미 형태의 비단띠 안에 머리를 넣어야 했고 환관들이 의자를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죽은 여인들 중에는 명나라의 공녀로운 8명의 조선 여인 중에서 영락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었던 조선 여인 2명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강해장수겹이 한 씨였고 다른 한 여인은 강정장화애비 최 씨였습니다. 목을 매는 순간이 다가오자 한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관리 감독을 위해 그 자리에 있던
홍희재 주고치에게 자신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어머니를 부양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홍희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여인이 유모에게 나가요, 나가요 하자 환관들이 사정없이 달려들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영락제의 후궁이었던 두 조선 여인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또 명나라 5대 선덕제의 경우 순장 대상이 된 여인 10명 중 과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궁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황제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선덕제를 위해 순장되어야 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그녀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글을 남겼습니다. 삶은 꿈과 같고 죽음은 잠과 같은데 이렇게 잠들 줄 알았더라면 효도라도 제대로 할 것을 진작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을. 그런데 당시 순장된 무덤 발굴 결과 가끔씩 시신의 다리가 많이 벌어진 매우 이상한 자세가 있었는데 사료에 따르면 때로 독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은 채 관에 넣어졌는데 예기치 않게 무덤에서 의식을 찾아 몸부림친 결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순장 대상이 된 첩과 궁녀들 일부는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무덤에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하기도 합니다. 명나라의 이런 비인간적인 관습은 이후 7-8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폐지한 황제는 5대 선덕제의 아들인 6대 정통제였습니다. 정통제는 황제로서 이렇다 할 업적은 없다고 해도 순장을 폐지한 것으로 좋은 평판을 남겼습니다. 그는 몽골의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어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기 때문인지 이 제도의 잔인성을 깨닫고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신은 이런 순장 제도를 참을 수 없으니 더 이상 후궁이 같이 순장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설에 따르면 정통제가 후궁만을 언급했을 뿐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순장제를 이어갔고 후궁이 아닌 궁녀들과 환관들을 순장시켰다고 하기도 합니다. 장례집행부는 궁녀들과 환관들에게 과일접시, 금은보화 등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황제의 능으로 들어가게 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능의 문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명나라 이후 청나라도 이 제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르하치, 홍타이지, 순치제까지 만주족 전통에 따라 순장을 했고 강희제 때 비로소 황실 순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폐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인들의 자발적 순장을 열렬로 칭송하고 기념비를 세워주기도 하는 등 조장한 면이 있어 민간에서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